그러게. 요즘 우리 호인 선생님 아시죠? 네, 구성 강의. 그 강의 하시다가 이제 올해가 오왕토성. 내가 오왕토성이거든. 오왕토성에 뭐 조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으니까 구성으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여기 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 공부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여기 오늘 여기 해서 예불을 해가지고 또 그런 예불을 한다니까 또 찍은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등 달아놓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잖아. 오늘 찍은 거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해서, 선생님들한테도 또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기 못 오시는 분들 그냥 들으셔. 그거 틀어가지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찍어 드린 거고. 그래. 그 이달이 구성으로 그렇다는데, 야, 그러니까 그러면 참 그런 게 희한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막 그런 거에 끄달리는 편은 아니니까. 근데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기운들이 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제 올해 단체 천도제를 백중, 그걸 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이제 올해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근데 그 작년까지는 스님을 모시고 했고 올해부터는 내가 직접 합니다. 둘이서 우리 청담 선생님하고 둘이서 하고 이제 우리 저그 국위 선양을 하실 우리 꿈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전공들이 이거 하려고 했는지 몰라. 그 무용이라든지 뭐 현대 무용 뭐 고전 무용 다 배운 기본 가락이 있어 놓으니까 그거를 6월 3일 날 가리켜요. 발아춤을. 올해 백중 천도제 때는 우리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셋, 일어서 봐. 네, 이제 공연이 이제 공연을 보시게 될 거야. 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 저번에 강의할 때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불가에서는 달마야, 달마. 불법승 할때 법, 그 법이 이제 진리야, 진리. 그건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은 안 변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변하는 거고, 잘 들으셔야 돼. 본질이 안 변하는데 이제 변하기도 하잖아. 법이라는 게. 역대 이래로. 법이 계속 변했잖아. 네, 그런 거야. 근데 그 본질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법이 이거요. 지지론 이거고. 청정법신이라고 하잖아. 네? 천지통보에 보면 이 신금을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시종자라고도 하고. 완성품이거든, 완성품. 그게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진리거든. 이게 진리라. 이거는 안 변한다고. 원자가 변하는 거 봤어? 원자잖아,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그뭐 양자도 되겠지만 어떤 최소의 단위. 지금 우리 인간이 쪼갤 수 있는 단위의 뭐 원자에서 또더 쪼갰잖아요. 쪼겨도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봐서 그냥 최소의 단위가 자야. 그게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게 지혜고. 그 들어가면 그게 또 불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까 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 불법성 할 때 법. 응. 근데 이 법은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 신금은 완성품. 뭐라고 해요, 이거? 보물이라고도 하고. 씨앗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씨가 엄청 중요했죠? 씨종자.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봄에 뿌려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다시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다시 그 씨종자 남기고 봄에 또 뿌리잖아. 그게 뭐예요? 신금이 뭐예요? 가을에 그 씨종자란 말이야. 그러면 봄에 뿌려서 뭔가 새싹이 트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갑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천간의 그 순환이 뭐냐면 갑이 이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지의 어떤 순환도는 묘하고 유잖아요. 그쵸? 충분, 추분.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응. 그러면 이 갑이 이제 결국은 다시 을로 변해가지고 을이 신으로 가는 거죠. 경이 돼서. 이해돼? 요게 겨울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을이 세상에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거. 그죠? 그 요게 싹을 틔워서 어떻게 열매가 돼가지고 요게 된 거잖아. 그 요게 요거 되겠죠? 씨앗이 되겠죠? 요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 요거를 요렇게 변하게 하는 게 요거잖아. 이해 돼요? 네. 요거를, 요 글자가 요렇게 되면 요게 된다고. 이해 안 되는 눈빛 같아, 지금. 이거, 음권, 양권 해가지고, 그, 순환도 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설명했죠? 네. 여러 번 설명한 거야, 이거. 요런 과정 속에, 오늘 강의가 신금이야. 신금일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신금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신금이라는, 만약에 신금일간이다.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그렇지. 대충 알겠죠. 이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 상상을 하란 말이야. 아, 신금은 어떤 사람이다. 드러나지 않는 예민함. 뭐 이런 거. 드러나지 않는 날카로움. 뭐 이런 것도. 날카로움이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칼이 칼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 뜻이야. 칼이 칼집에 있어야 된다. 칼 들고 설치지 마라. 이런 거지. 설치질 안 해. 설치질 안 하는데 설치는 놈 보면 조용히 가가지고 그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신금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금의 그 십성은 뭐예요? 여러분? 십성. 갑목 입장에서 정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겁질. 십성에는 항상 음량이 있어. 그러니까 겁재다 하면 재성을 탐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우리 늘 공부를 해왔잖아요. 십성 공부를. 겁재 기질이 있으면 도둑놈 기질이 있다. 오케이? 그잖아. 승부욕이 있다. 지기 싫어하는 게 있다. 그렇게 배워왔죠. 겁재가. 그 반대로 또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지는 기질이 있어.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는 반면 그걸 거꾸로 보면 지는 기질이 있다고. 지는 기질이 뭐예요? 양보하는 거란 말이야. 나눠주는 거야. 뺏어가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나눠주는 기질도 있는 거야. 나눠먹는 분배거든. 그러니까 비겁을 잘 쓰려면 후자의 성향이 돼야 되겠죠? 양보하고 나눠주고 하는 성향이 돼야 된다고. 안 좋은 성향으로 가면 뺏고
그죠? 예. 그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비견겁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월, 뭐 비견이다, 겁제다 하잖아요. 그런 사주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도둑놈이 오면 가져가세요. 오케이? 도둑놈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놈을 때려 잡을 거냐, 아니면 뭐 좀 주고 보낼 거냐. 그 차이지. 그런 그 화두가 있다고. 비겁의 논리는. 여러분. 그게 겁제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하고 겁제를 동시에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떤 패턴이 돼? 겁제를 정관으로 다스리는 거잖아. 관성으로 비겁을 다스리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라고? 상상을 해봐. 내가 법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비겁이 있잖아. 그럼 내가 컨트롤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내가 갑질 넣는 게 되겠죠. 그죠?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내가 이쁘장하게 데코레이션 해준다, 가르치게 해준다 하면 어떤 거야 이게? 그 갑질이요? 뭐요? 관리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갑질과 관리는 한 끗 차이다. 항상 삶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어 나가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금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관리를 하면 내가 인정을 받잖아. 이 비겁들한테. 아, 나를 그러니까 사장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신금 자체가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금은 내가 상품이다. 내 남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품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 다른 사람이 어떤 봤을 때 그 과일 만약에 종자다 하면, 이거 시종자 좋은 겁니다 하면 좋아하잖아. 그럼 신금 자체로 봤을 때는 내가 좋은 씨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게 프라이드야. 신금의 프라이드라고. 그러면 남들이 아유 저 별로인 시종자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야, 신금이. 그걸 십성으로 보면 정관이 비겁을 보는 본능. 그러니까 그 비겁한테 내가 귀감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를,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근데 어디 그러냐고. 다 자기들이 다 잘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시종자로서 가장 귀한 존재인데, 다른 멋도 아닌 것들이 설치면 어떻게 돼? 열나죠? 열불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너네, 뭐, 나를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 하면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신금은. 이미 나는 상품이니까. 그냥 그걸 인정 못 받으면 내 자존심만 상하는 거야. 오케이? 네. 예.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신금은. 그러니까 신금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신금 인간은? 보석 인파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 그렇게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야, 신금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건, 그건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한 가지 답이 없는 거지. 다만 이제 그런 의미로 신금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남한테 나가 무시당한다. 그럼 광분해야 되겠어? 아니면, 에휴, 그래, 무시해라. 네가 무시해도 나는 상품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내 할 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밖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상품이다 하면 남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상품인데 나 좀 팔아주세요. 이런 게 더 거시기한 거야? 아니면 그럴 시간에 이걸 갈고 닦으면 남들이 알아봐가지고 아우 이거 이쁘다 해서 사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왜 웃어? 전 한 방에 깨달음을 얻잖아. 봐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신금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만 그거는 신금 일간만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사주 팔자 속에 신금이 있는데, 그럼 그 신금 그 주변에 오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또 신금이 할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걸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옛날에 뭐 신금은 뭐 어떻다 다 내가 설명한 것들은 강의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신금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자, 신금 자체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상품이다. 그죠? 소중한 귀중품 같은 거죠. 제일 귀중품이 뭐예요? 옛날에는 씨앗이야. 그죠? 오늘날에는 이거죠? 뭐, 보석도 되는 거고. 요즘은 비트코인이야. 맞잖아. 비트코인 지금 1억 됐잖아. 비트코인이잖아. 요즘 금보다 더 비트코인. 이게 신금이라고.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법이 중요한 거라 여러분. 다만 법은 그때그때 다른다. 그 법이 바뀌는 게 뭐가 와야 바뀌는 거야? 정화가 오면 바뀌는 거야. 다시 또 재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 법이 숙성되면 어떻게 돼? 지혜가 되잖아. 그게 원자라, 원자. 이게 이제 불이요, 불. 불법. 오케이? 승은 뭐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존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 이제 목, 화, 토, 금, 수. 요거로 나눠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목에는 뭐가 있어요? 갑이 있고 을목 있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여기는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거 지금 요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지는 따로 배우는 거야. 지지는 신육식갑자 일주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금 월별 신금 일간 해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 거. 이거는 일간을 강의하는 거야. 그리고 초보고. 이게 좀 고급인데, 그래도 우린 초보 때 고급을 배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청간만 보자는 얘기야. 지지는 따로, 월이나 계절은 따로 계산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신금이 청간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의도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은 뭐냐면 이거는 자 내가 제목을 붙인 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본 거야. 신금 입장에서 이 목은 뭐냐면 번식이야. 화는 업그레이드야. 토는 이거 오늘 내가 만들어낸 거야. 토는 보관 유지. 유지는 이건 뭐
여기에도 포함되겠다. 이유지.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픽업이니까 어떤 관계지, 관계. 이거는 뭐냐? 유통이지, 유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그럼 이거 설명을 한다면, 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시종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종자를 어떻게, 봄에 어떻게 돼요? 씨가 나오는 거잖아, 새롭게.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금이 목으로 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씨를 가져와서 이제 심어서 어떻게 그 씨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씨를 만들 수 있는 목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러면 씨가 만약에 품종이 좋은, 품종이 나쁜 거는 도태되겠죠? 좋은 거는?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씨를 가지고 있으면 봄에 뿌려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삼은 거단 말이야. 양식으로 삼고 또 우수 품종은 또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오케이. 아까 보관, 누가 보관이라고 했어? 보관. 그거 요거. 토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잖아. 신금을. 그러니까 신금 일간이 토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보관을 생각을 한다고, 저장을 생각을 한다고. 내가 시종자니까 어떻게 봄에 씨 뿌려가지고 더 번식시킬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씨의 가치를 아는 거죠? 보석의 가치를 아는 거죠? 신금이. 좀 어렵지. 어려워도 좀 들어. 그러니까 신금이 무토를 보면 밖을 본 거야. 그냥 나는 어떻게 무토를 봤으니까 세상을 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겠어요? 세상에 맞는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봄에 씨를 뿌릴 때 올해 만약에 뭐 어떤 기온 해가지고 나 설명이 좀 그렇네.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렇지, 작물. 올해 뭘 심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무토라고. 올해는 뭘 심어야 괜찮을까 하는 게 무토라고. 그 무토는 뭐야?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유행에, 때에 맞는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인성이란 말이야. 인성은 공부잖아.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본질을 알려면 토가 있어야 돼. 토 없으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토가 있으면 나 뭐 해먹고 살지? 뭐 배워가지고 살지? 하는 거야. 나 어떤 적성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게 토예요. 근데 그 토 중에 무토는 세상을 바라본 토고 기토는 개인적인 토야. 그러니까 유행을 생각 안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야. 근데 무토는 세상에 맞춘 토예요. 오케이? 토는 뭐라고 했어? 내가 저번 시간에? 토는 유행도 된다고 그랬죠? 시간, 시공간이라고 했잖아. 토가 그때그때 맞추는 행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를 토가 없으면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신금이 무토를 딱 가졌다. 세상을 인식한 거야. 그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시종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인식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투생 근무면 근근 목 한다고. 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무슨 씨를 뿌릴까 하는 거잖아. 뭘로 번식시킬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게 근근목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심었으니까. 목생화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생화. 그 다음 화생금. 화극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겨울에 이제 시종자를 해가지고 뭘 심을까를 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린 거야. 그러면 새싹이 돋아나잖아. 그러면 돋아나서 자라는 건 뭐라고? 목생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시종자가 하나다 이거야.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신금이 간목 보는 거하고 을목 보는 건 어떻게 돼? 신금이 간목 보는 거는 표준이야.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가장 이제 표준되는 씨. 그런 거야. 샘플 같은 거지. 씨, 우리 저 씨 팔 때 있잖아. 모종 팔 때 씨. 요만한 거. 그거 보면 거기 그림 안 그려지나? 요 씨가 변해서 요렇게 된다. 그런 거 있잖아. 그 샘플. 그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 막 자라는 중에 제일 괜찮게 자란 거 찍어. 그게 간목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십성으로 뭐야? 정제죠? 그 정제가 디테일한 거야. 그래. 그렇게. 네? 뭔가 표준화 시키려고 하고 샘플화 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야. 십성 중에 가장 FM 식성이 뭐? 에? 정관. 그게 물, 이거는 사람의 그 FM이고, 정제는 뭐야? 사물의 FM이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 정제, 고지식이야. 근데 그걸 아주 이빨 고지식 시키는 게 어떤 성분이 더 붙으면 더 그래? 아니요. 편인이요. 정인은 그냥 그래도 고지식 하긴 한데 이제 넘어갈 건 넘어간다고. 근데 편인이면은 얄짤없는 거야. 네? 거기에 또 디테일한 게 뭐야? 식신.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 정관, 정제, 편인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좋은 성격이 나쁜 성격이요? 피곤한 성격이요. 좋은 성격이 나쁜 성격이요? 복이 나름인 거예요. 복이 나름. 응? 아 그런 애들 직장인으로 쓰면 어떻게 돼? 정확하잖아. 애인으로 쓰면. 그렇잖아요. 그게 얘기했잖아 옛날에 사랑도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 이런다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네? 그런 뭐 그런 가오가 없는 거예요. 평관 뭐 이런 있어야 좀 가오가 아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정관 아까 그런 성향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간목이 우리가. 갑목이 변해서 신금이 되는 거잖아. 결국은 갑이 생기가 변해서 생기가 이제 을목이라는 새싹을 가지고 이제 경금까지 가가지고 결국 신금이 된 거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야. 갑이 신으로 가는 거야. 갑 뭐 태어난 거죠? 신 죽은 거야. 완성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죽음은 완성이에요.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죽지는 말고. 그러니까 그 참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갑의 성질을 보잖아요. 갑의 성질은 경금하고 어울려. 예? 아싸라진 거란 말이야, 갑이.